익혀 먹는 건가? 헤, 어땠더라? 이러고 있네, 이씨.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냐, 오덕오덕한 그런 스타일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잘 모르는데, 동방? 동방예의지구? 동방이라는 거밖에 난 잘 몰라. 이 캐릭터들, 동방이라는 슈팅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지금 나오는 팬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대요. 그냥 스무고개 게임이라는데 장작분이 강제권을 쓰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프롤로그? 후, 어째 몸 상태가 영 좋질 않네. 요새 계속 일만 했으니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한 걸까? 능력도 제대로 써지질 않는걸. 애완동물들의 마음의 소리가 읽히질 않아. 뭐 그건 그거대로 조용해서 좋지만 말이야. 느긋하게 잠이라도 자볼까? 사토리님! 어머, 오쿠 왜 그러니? 어, 그게 말이죠. 뭐였더라? 요건 정도는 까먹지 말고 와준다면 좋겠구나. 죄송해요. 그래도 사토리님의 능력이라면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빨리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빨리요! 우츠호, 그게 말이지. 뭐라고요? 과로 때문에 탈진해서 마음을 못 읽는단 말씀이십니까? 잘 이해해서 다행이네.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 까닭에 네가 잊어버린 걸 전부 읽어내긴 힘들 것 같단다. 그렇군요. 오늘 간식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생각해냈잖아. 간식거리 얘기를 하러 온 거지? 아, 맞아요. 역시 사토리님 왜 미친 건가? 아, 얘네 다 이상해. 진짜 개빡대가리. 제가 한 욕 아니에요? 장작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진짜 개빡대가리기는 하다. 아, 얘가 까마귀야? 나는 별거 안 했지만. 분명 오늘 아침에 간식이 푸딩이라는 걸 들었으면서도 왠지 기억나지 않아서. 아니, 잠깐, 지금 전부 생각났잖니. 어라, 진짜다. 맞아, 오늘 간식은 푸딩이었지. 감사해요, 사토리님. 이 정도면 치매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렴. 오쿠, 잠깐만 나와 좀 어울려주겠니? 네? 몸 상태와 능력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어쨌든 지금은 능력을 어떻게든 커버하는 수밖에 없어. 네가 푸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조건 전제하에 잠깐 동안만 내 질문에 맞춰줄 수 없을까? 이러면 능력을 쓸 수 없어도 나중에 잊어버린다는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아, 이렇게 튜토리얼이 시작되는구나. 사토리님, 뭔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음식. 가볍게 연습해볼까? 우선 뭔가 알아맞히기 위해선 오코한테 질문을 해야겠지? 질문이 3개가 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오쿠한테 한 질의응답은 좌측 상단에 메모로 표시돼. 다시 메뉴의 질문을 골라보자. 맞아요. 이 질문을 나중에 다시 할까요? 와, 이게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이거지? 파란 음식? 음식이 푸른색이니? 그거예요. 그럴 리 없지. 푸딩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기억하고 있다거나 착각을 하는 거야. 이번엔 정답을 알아서 다행이지만 다른 때 착각을 하면 그만큼 추측이 어려워질 거야. 아니, 무슨 스무고개 게임이 있다고 해요? 올바른 답을 떠올리게 해보자. 대답이 끝난 OK를 누르기 전 얼굴 옆에 이걸 눌러서 방금 말한 대답이 사실이니? 어? 아니에요. 오쿠가 착각한 걸 바로 잡았어. 대답이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대답엔 변화가 생기지 않고 노란색으로만 표시돼. 그러니까 노란색이 확실한 정답인 거네. 노란색이 확실한 단서. 서드아이 게이지가 찰 때까지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개 더 던져볼까? 오케이. 단 음식.
생각나지 않는데요. 상기에 힘만 쓰면 해결될 일이야. 일단 OK를 눌러 진행하자. 화면에 위에 게이지가 보이지? 나의 체력과 기력이야. 쓰러지기 전에 맞추고 싶으니 가능한 빨리 끝내자. 질문하다가 지쳐 쓰러져. 나도 슬슬 피곤하니 이제 슬슬 답을 맞춰볼까? 정답 버튼을 눌러서 정답을 입력할 수 있어. 정답을 틀리면 제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답할 땐 신중하게. 푸링. 그거예요. 문제 해결. 떠올리는 힘은 조문밖에 못 쓰는 것 같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직접 밝혀내는 수밖에 없구나. 능력을 안 써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채실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어느 정도는 썼지만 이미 답도 알고 있었잖니. 나쁘지 않아. 다른 애들 케어할 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 좋은 재활훈련이 될 것 같네. 더 이것저것 들려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어. 오히려 환영이야. 그래도 오늘은 이쯤에서 자야겠네. 알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자, 시작이다. 스테이지 노말 해보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에도 지장이 가니까 빨리 원래의 컨디션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는데? 사토리냐! 어! 그러니까! 맞다, 과일이요! 과일? 사토리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택배 부재중 전화가 왔었는데 뭔가 과일 배달 예정이라던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토리님께 가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미친 새... 그렇구나.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오코 이리로 와보렴. 그리고 내 질문에 대답하는 거야. 당신이 까먹은 것을 다시 상기시켜줄게. 떠올리지 못하면 나도 힘들어지니. 자, 오코가 생각하는 과일을 맞춰보자. 속이 주황색인가? 아니라고? 확실해? 먹는 부분이 주황색이니? 어, 확실하구만. 그러면은 동그란 모양이야? 이런 샹 사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껍질이 단단해? 단단할 때도 있고 단단하지도 않을 때도 있대. 수박은 무조건 단단한데? 속이 붉은색이니? 전혀 아니라고? 이것도 물어보자. 어, 웬만해선 오답을 얘기하진 않네. 속이 주황색도 붉은색도 아니면은 초록색인가? 속이 초록색? 어? 껍질도 먹어? 어? 그럼 씨 먹어? 어? 키위! 와! 달성한 업적 상기 횟수를 2회 이내로 클리어. 기억났어요. 이제 확실해요. 아마 내일 밤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알겠어. 고맙구나. 만약 내가 자고 있으면 누가 받아서 부엌에 좀 옮겨두라고 하렴. 알았습니다.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도 꽤나 신선해서 좋네. 불편함에 고생하는 건 틀림없지만. 숨겨진 도전 과제가 있어. 뭐 일단 우리는 약간 맛보기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는 거니까 여기 있는 도전 과제를 다 달성하진 않고 그냥 스테이지 진행만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몸 상태가 영 별로네요. 오늘도 일은 적당히 하면서 요양이라도 해야겠는걸? 이럴 때 대비해서 사무보조가 가능한 펫을 하나 데리고 있어야 하나? 나쁘지 않은 비책이야. 사토리님! 또 까먹었어요. 지령전에서 일하고 싶다는 동물 요괴가 왔는데 현관에 있던 제가 맞이하면서 이번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요. 무슨 동물이었는지 까먹었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 동물을 맞추면 된다 이거지? 자,
오쿠가 생각하는 동물을 맞히자. 특이한 귀? 질문이 이상한데? 위험해?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애매하다고? 식용? 사람이 먹는 동물이 아니야? 정말로? 어떨까? 어, 그렇군. 나 식용이 아니라고? 우리 인간이 안 먹는 동물이 있냐? 나무늘보? 어딘가 길어? 아니라고? 쥐? 쥐도 먹잖아. 육식성? 애매하다고? 육식이 중립일 수가 있어? 애매하다고? 너무 어려운데? 털이 많아? 와, 나 지금 전혀 떠오르는 게 없는데? 특이한 귀가 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 생각을 해봐, 임마. 뇌라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하라고. 개체차가 커서 뭐라 단언하긴 힘들다고? 응? 애완동물은 아닌 것 같은데? 포유류니? 포유류도 아니고. 아, 야, 진짜 뭐 생각나는 게 없어. 몸집이 커? 왜 기억이 안 나? 잘 생각을 해봐. 중립이라고? 개체차가 크대. 새끼 땐 작다가 크면 커진단 얘기야. 검은색이야?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고? 치타? 표범? 근데 표범이었으면 바로 육식성에서 맞다고 해야 되는데? 물에 살아? 아니겠지. 날카로운 엄니? 사족보행 맞아? 자꾸 표범 쪽이 생각... 아, 포유류가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조류는 아닐 거야. 빠르게 달린 데잖아. 그리고 사족보행이라고 했는데? 가축이니? 사족보행 맞아? 사족보행이 맞아. 긴 꼬리? 간지에 있어? 와, 나 진짜 전혀 모르겠어. 12지신에 없다고? 노란색? 일단 해보자. 표범. 아! 여. 아. 아, 근데 여우 육식 아니에요? 포유류. 포유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멘탈이 나갔구나. 앞으로 3회 이내 클리어 실패 시 힌트로 정답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못 맞추면은 좀 더 쉽게 해주는군요. 밸런스는 괜찮네. 다시 해보자. 포유류야? 나 너 못 믿어. 다시 얘기해봐. 잘 생각을 해보라고. 와, 아니래, 이 쌍! 포유류가 아니고? 동물원 인기 동물? 어디가 길어? 정말로 아니라고 다 단언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자. 길어? 확실하다고? 빠르게 달려? 포유류가 아니면 알을 낳는다는 얘기잖아. 털이 많아? 알을 낳아? 환상형 요괴는 뭔지 몰라요. 환상형 요괴가 뭐야? 모티브라는 요괴가 환상형에 있니?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육식성? 잘 생각해봐. 아, 이번에도 중립이야? 애완동물이야? 개는 아니고. 아니, 정말로?
정말로 애완동물이 아니야? 식용? 사람이 먹어? 아, 진짜 전혀 모르겠네. 몸집이 작아? 다시 잘 생각을 해봐, 이 스바라시아. 몸집이 작다고? 알을 낳아. 그럼 쥐는 아닌데? 어딘가 길지도 않고. 곤충이야? 곤충은 근데 동물이 아니잖아. 곤충이 무슨 동물이야? 곤충은 곤충이지. 곤충이 동물에 속한다고? 그래?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뭐 유추가 되는 게 있어? 날카로운 엄니는 당연히 없을 테고. 특이한 울음소리? 어? 그래?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동방 프로젝트의 환상양요괴라는 동물 캐릭터들이 있다네요. 동방 배경 지식 필요한 것 같으니 나무위키 보시면 참새요괴 있다고 합니다. 아, 참새도 있어요. 근데 참새는 아닌 것 같고 까마귀가 보자, 까마귀. 오! 맞았어! 야, 대박! 와... 어떻게든 맞췄다. 기억나서 다행이다. 여기에서는 솔직히 스토리 보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빠르게 빠르게 본편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채소군요. 이 그림이 뭔가 했는데 주제네. 과일? 동물? 채소. 채소를 바치자! 오른쪽에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거야. 걱정되는 건 오프야. 오린이 들어온다면 분명 정신이 팔려서는 말을 하지 않게 될걸? 문을 눌러서 바쁘다는 표시를 하자. 너무 빨리 신호를 주면 불쌍하기도 하고 오린도 무슨 일이냐면 걱정돼서 들어올지도 몰라. 오케이. 입을 먹어? 전혀 아니야? 동그란 모양이야? 아, 바쁘십니까? 구에 가까운 모양을 띄고 있니? 아니라고? 껍질도 먹어? 정말로? 껍질도 먹어? 자, 거짓을 판별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씨! 뒤져넣어. 수분이 많은 채소니? 애매하다고? 맛있어? 애매? 익혀 먹는 건가? 헤, 어땠더라? 이러고 있네, 이씨. 자, 그럼 그때의 광경을 되새겨보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그럼 생으로 먹는 것도 당연히 중립일 테고. 여름 채소야? 아니라고? 겨울에 나는 채소가 뭐가 있지? 손보다 커? 겉이 초록색? 좀 괜찮을까요? 들어갑니다. 꺼져! 단단해? 기억이 안 나? 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정말로 기억이 안 나, 이 스바라시야? 단단하지 않다고? 상추인가? 아니, 내가 그럼 잎을 먹는가에서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질문해보자. 뿌리 채소야? 어? 당근? 당근이 근데 손보다 커? 그리고 껍질 안 먹잖아. 당근 아닌 것 같은데? 감자? 고구마? 고구마 같은데? 고구마. 아, 망했네. 파. 와, 그러네. 왜 파 생각을 못했지? 뿌리 채소가 그렇다였어? 제일 중요한 힌트가 빨간색이네? 자, 파로 개 때리고 싶네. 다시 해보자. 아, 근데 채소는 내가 견문이 안 넓어서 좀 어렵네. 손보다 커? 동그란 모양이야? 정말이니?
길다란가? 단단한가? 이번에도 파 아니야? 길다래? 어? 생으로 먹어? 당근인가? 그럼 또 찔러보자. 어? 생으로 먹는 게 아니래? 그럼 당근은 아니야. 겉이 하얀색? 향이 강해? 종아리니? 향이 강하지 않다고? 마늘 이런 건 또 아닌가 본데? 수분이 많은가? 아, 어렵다. 감자인가? 속이 노란색이야? 전혀 아니라는데? 감자 살짝 노란빛이지 않나? 물어보자. 좀 가! 어째 초록색. 잎을 먹는가? 감자 같은데? 껍질도 먹어? 기억이 안 나면 이 눈을 바라봐. 껍질도 먹는다고? 아스파라거스? 입력해볼까? 아스파라거스. 아니 너무 어려운데? 아니야! 하... 감자 입력해보자. 감자 아니다. 으아악! 이게 뭔데? 난 단어가 이런 것도 처음 봐! 이게 뭐야?! 와 진짜 개억까. 일본 채소야?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응? 수분이 많아? 아 나 얘 이럴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 똑바로 대답해. 그래? 아니라고? 맛있어? 겉이 하얀색? 어? 정말로 겉이 하얀색이야? 오, 그래? 수분이 많지 않고 겉이 하얀색이라고? 아니야, 무는 수분이 많은 편이지. 익혀 먹어? 아, 나 이 자식. 무 아니면 양파 해보자. 양파. 햄버거 재료? 뭐 이런 질문이 있냐? 속이 노란색? 손보다 커? 전혀 아니라고? 어? 이거 마늘일 것 같은데? 제발. 그렇지! 됐다. 와, 씨. 와, 진짜 힘들다. 자동차? 에? 주제가 자동차? 나 자동차 하나도 모르는데? 아, 탈 거. 아, 그러니까 자전거, 버스 이런 거. 난 또 차 종류까지 맞춰야 되는 줄 알았네. 학교만 줄여. 탈 것을 맞춰보자. 혼신 인기척이 느껴져. 방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네. 그리고 뭔가를 들고 있어. 폭죽인가? 혼신은 방 어딘가에 갑자기 나타날 거야. 보인다면 코인시를 눌러서 일단 나가게 해야겠어. 진지하게 문답하다 갑자기 놀라면 대화 도중에 멈출 뿐더러 메모한 것도 날아갈 거야. 절대 안 돼.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두래. 운반 목적이야? 트럭? 아니라고? 정말? 정말이니? 그렇구만. 물과 관계가 있어? 보트? 아니야? 시속 50km 이상? 어? 엄청 느린가 본데? 운반 목적이 아니고 뭐 경운기인가? 왜 뭐야? 용도가 있어? 어? 단순 이동으로만 한다고? 자전거? 정말로?
자, 자전거라고 지금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 핸들이 있어? 속도가 빠른가? 하늘에 뜨는가? 기계 동력이야? 어, 야, 이거 자전거다. 이거 100%다, 자전거. 그렇지. 아, 이번에 쉬운 거 나왔네. 와, 달성한 업적 되게 많아. 이건 뭐야? 나라 이름인가, 혹시? 도시 이름인가? 이 주제가 뭐지? 시설? 시설을 맞추자. 음식과 관련 있어? 오래 머무는 곳이야? 어? 그렇다고? 정말로?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데 오래 머문다고? PC방? 놀러가는 곳인가? 오... 그럼 PC방은 아니... 밤에 영업해? 정말로 밤에 영업을 해? 놀러가는 곳이 아닌데? 편의점도 아니고 그러면 병원도 밤에 하잖아요. 어, 그러게? 병원? 어린이용인가? 어? 이거 병원인 것 같은데? 규모가 커? 돈을 많이 써? 어? 이거 병원 같은데? 바로 해보자. 역시 좋았다. 이번엔 또 뭐야? 인물인가? 보자이. 신체의 특정 부위. 손이 다? 일단 손이 닿는 곳은 엄청 많으니까. 일단 손이 닿으니까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겠네요. 신체 내부가 아니라. 딱딱한가? 딱딱하다고? 손톱? 자가? 손톱? 겉으로 보여? 어? 안 보인다고? 아!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손에 닿는다고?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질문 다시 해보자. 이게 없으면 바로 죽는다고? 정말로?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아, 왜 자주 와, 얘? 죽는 게 아니네. 그러면 재생해? 이빨? 아, 진짜 이 쌍 미쳤나 봐, 얘. 뇌세포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다시금 자라나? 어? 이빨 같은데, 이거? 음식에 관련이 있어? 아니, 아니라고? 이것도 물어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물어보자. 겉으로 보여? 다시 물어보자. 아이, 개새끼! 아까랑 똑같은 대답을 한 건가?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아이씨, 진짜. 잠깐만, 다시 얘기해봐. 작은가?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언제 터뜨렸어? 아, 내 질문 보다가. 아, 놓쳤다. 아, 그냥 손이었어? 아, 야래, 야래. 아깝다. 거의 근접했는데. 피가 나? 아니라고? 머리카락? 손톱? 아, 이거 확실하게 가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단서야. 오케이. 겉으로 보여? 재생을 해? 와, 그걸 까먹냐. 아, 기다려봐. 아, 들어오지 마, 씨. 뭐야, 너 저리 가.
재생을 안 한다고? 머리카락이 아닌가 봐. 손톱도 아니고. 음식에 관련이 있어? 중요한 부위야? 움직여? 허리보다 위야?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허리보다 위쪽에 있대. 재생을 하지 않고 허리 위쪽에 있다고? 손이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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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뼈 같은데? 딱딱해? 그럼 그냥 뼈라고 답을 말하면 되는 건가? 많아? 빨리 시간이 없다. 뼈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에? 뼈가 아닌데? 와, 나 진짜 모르겠다. 두개골? 두개골. 어차피 시간 없으니까. 에? 이게 맞다고? 와, 어지럽네. 겉으로 보인다는 게 구라였어, 또? 그 와중에? 해피엔딩? 엑스트라가 해금됐습니다. 하드 난이도와 루나틱 난이도 선택 가능합니다. 제한시간이 짧고 오답시 페널티가 증가합니다. 방문 간격이 짧아집니다. 제한시간이 더욱 짧아지고 방해가 점점 짧아지고. 와, 난 노말만 해도. 자, 어쨌거나 또 하고 싶진 않고요. 마지막은 절대 하지 마요. 동방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요. 절대 하지 말아야겠네. 하나도 모르겠다. 자,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라는 제목을 가진 20곡의 게임이었습니다. 좀 참신하긴 하네요.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제가 아니라 그 정답 단어들이 좀 상상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